학교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고막을 털어라. Let's go, talk. Yeah.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봐갖고 쇼다논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꽃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음악이 멈추지 않아요. 30분 내내 우리 쇼다란들의 고막이 탈탈 털릴 예정입니다.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죠. 역경에 강한 외유내강 걸그룹이에요. 와, 어떻게 다 이런 소식을 못했을까? 매혹적인 구미호가 되어 돌아온 네이처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 너무 좋다. 인사. 부인 좋은데 오늘 두 분만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에서 맏언니와 보컬을 맡고 있는 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맏언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에서 병아리를 닮은 채빈이라고 합니다. 병아리. 약간 새 예쁜 새가 있어요. 얼굴에. 예쁜 새 감사합니다. 예쁜 새 있어요. 예쁜 새. 예. 자, 채빈 씨는 컬투가 처음이에요. 네. 소희 씨는 이번이 세 번째 출연이고요. 몰랐죠. 몰랐죠. 아, 지금 놀란 눈이야. 지금 놀란 눈이야. 와우. 자, 네이처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이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연 뭐 이쪽에 그런 느낌인가? 어떤 거죠? 약간 그 인사처럼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 활력을 넣어주려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이처 누가 만들었나요? 사장님이? 대표님. 사장님. 역시 사장님이군요. 예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네이처가 여러분들 고막을 털어볼 텐데,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네이처의 신곡이 되겠죠. 자, 이걸 들어보기 전에 어떤 곡인지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림보 넘어와는요. 하이퍼팝 그리고 하이퍼팝 그리고 하이퍼팝 또 하이퍼팝 그리고 하이퍼팝 그리고 하이퍼팝 완전 하이퍼팝. 다양한 장르가 섞여있는 트랜스 장르의 그런 댄스곡입니다. 오, 미리 들어봤는데 좋더라고. 그래요? 림보 림보. 정확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가 하는 그 림보 게임 그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 네. 뜻인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뒤로 밑으로 지나가고.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이 아슬아슬한 림보로 표현한 곡이. 아슬아슬. 그 노래 다른 노래인데. 맞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번 안무는 어때요? 아, 미카리카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해배. 아니, 그러니까 진짜 림보 동작이 나옵니까? 진짜 네. 있어요. 오. 그러면 이제 동작이 이제 멤버들끼리 해주면서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구나. 오, 맞아요. 그랬구나. 많이 어려워요? 난이도로 따지면 몇 번째일까요 이게? 활동할 때 다른 노래들. 최고. 제일 어려운 거. 힘들었겠다. 네. 체력적으로. 맏언니는 어땠어요? 사실 저는 제일 체력이 나이 때문에 제일 체력이 딸려서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에 우리 동생들이 잘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빈 씨가 처음 림보 안무를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제발 저 파트만 내 파트가 아니어라! 생각했는데 딱 그 파트가 네 파트가 됐다면서요? 그 파트가 제 파트가 될 줄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트가 이제 노래 부분은 괜찮은데 춤을 목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좀 웃기잖아요. 카메라 보면서 하기가. 그리고 또 핸드마이크 잡을 때는 하고 쓸 때 제가 이렇게 옆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슬아슬 이렇게 되니까 불편할 것 같고. 네, 제 파트만 아니어라 했는데 제 파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잡게 되더라고. 그니까요. 나만 걸리지 마라 그럼 나만 걸려. 예. 그래도 가장 잘 소화하니까 그걸로 돌아갔겠죠. 맞아요. 안 감사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이 파트를 맡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원래 서희 언니 파트였어요. 아 그래? 원래 제 맨 파트, 처음에 원래 제 파트였는데 이게 좀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넘어갔어요. 아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네. 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네. 그러니까 가장 뭐 잘하니까. 맞습니다. 뭐 각자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노래 부분을 한 소절씩 한번 불러볼까요? 이 노래 림보. 그럼 저는 제 파트를 한번.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불러주세요. 확실하게 너를 보여줘 oh babe 그렇지 않으면 너 다칠지도 몰라 와우 이런 좋다 여기도 여기도 좋아 저도 제 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쥐어짜오 나짜오 하는 건 날 오케이 이랬짜오 저랬짜오 이게 이랬짜오 네네 이랬차 하고 우를 꼭 붙여서 해야 돼요 느낌을 살리려면 이랬짜오 네 이랬짜오 약간 이랬짜오 예 맞아요 오. 좋아, 네이처의 림보를 그럼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노래가 너무 신나고 멜로디가 쉬워요. 아, 그래갖고 기억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일단은 림보 그 후렴 파트가 사비가 림보 거기가 너무 쉬워요. 바로 외우셨어요. 네, 너무 쉽습니다. 아,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네이처 멤버들이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우리 쇼다는들의 고막을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소희의 고털송 노래 나갑니다. 고털송이에요. 어, 이 노래는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노래는 아이오아이님들의 소나기라는 곡인데요. 앞으로 커버해보고 싶은 곡 아니고요. 제가 불렀었어요. 커버를 했었는데. 아, 했었어요 이미? 네, 했었던 곡 중에 최애 곡을 제가 선곡을 했어요. 아, 만족스러웠나 보다, 하고 나서.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 아이오아이 멤버의 마지막에 탈락이 됐었어요. 아,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친구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를 보는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의미가 있네, 곡이. 네, 그래서 선곡을 해봤어요. 불러봐요 같이. 금방 그칠 거란 걸 뻔히도 알면서도 그댈 찾네요 이제 그만 다 그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피해 젖어 주위에 떨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언젠가 너무 잘 잊혔던 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 갈 소나기죠 오 아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 같아요 느낌이 아 감사합니다 예 음색이 되게 예쁘네요 약간 호흡도 약간 섞여서 그죠? 네 맞아요 호흡이 많이 섞여있는 음색이에요 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소희 씨가 그 아이돌 마스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프로듀스 왜냐면 원어원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네. 개인 활동 네이처까지 안무가 근데 안무 습득력이 조금 느려요? 희한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아이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도 이제 데뷔 연차가 거의 6, 7년이 됐는데 그러면 남보다 춤을 더 많이 췄을 것 같은데 와 제가 남들이 10분 만에 외울 거를 저는 하루가 걸려요 아 그게 오래 걸리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남들보다 이렇게 뒤에서 노력하는 노력파 스타일이에요 성격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력이 안 좋아요 이게 춤세포가 조금 죽어있어? 예. 조금 남들보다 조금 적은 순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분이 같이 배워도 늦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많이 빨라졌어요. 언니가. 아, 그래요? 네, 예전보다. 네이처 하면서? 네, 하면서 많이 하면서... 빨라졌어요. 그랬구나. 많이 도와줘서 그렇지, 옆에서. 완전 많이 도와줬어요. 채민 씨는 금방 따라하죠? 저는 근데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외우고 빨리 까먹어요. 맞아요. 네. 진짜 좋은 건데 그러면? 근데 그러고 나서 아니, 뭐 했더라? 막 약간... 왜냐면 예를 들면 행사에서 옛날 거 몇 곡을 다 같이 이렇게 해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 이제 큰일 나요. 연습하고 가야 되겠다. 그 춤이 뭐였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제일 잘해요. 옛날 거 못 쳐요. 제일 잘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막 까먹어. 뭐였죠? 이렇게 되는 거. 야, 이렇게 됩니다. 인기 기억력.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찍어내는 어떤 그 능력이 되게 좋구나. 소희 씨가 연습생 시절에 이상한 트레이닝을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아, 제가 연습생 때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뭘 시키던가요? 저는 이제 한시도 빨리 데뷔를 하고 싶고 연습을 보컬이나 뭐 춤을 배우고 싶은데 사장님이 그때 고깃집을 하셨어요.
아르바이트를 시키시더라고요. 뭐 진짜? 마늘 깎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는 연습을 하고 빨리 데뷔를 하고 싶은데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너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어서 데뷔할 자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하. 그래서 열심히 약간 사기네 그런 거. 아, 완전 사기.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불교를 다니셨는데 항상 이제 절에 데리고 가셔서 삼천배를 시키시고. 그때가 스무 살 때였어요. 아, 그때 시키니까 또 간절한 마음에 또 이러면 데뷔 꼭 할 수. 지금 생각하면 아, 그 시간에 다른 회사 가서 돈 그래. 이런 생각 들죠. 역대급이다. 네. 앉았다 일어났다를 절하고 일어났다 우리 삼천배를 하면. 예. 야, 우리 스쿼트를 많이 했네요 보니까. 많이 했죠. 체력 훈련. 자, 그럼 이 소나기 계속해서 쭉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재민 씨가 오디션을 볼 때 불렀던 곡이라고 하네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Greedy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하, 이 노래를 평소에 좀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가사가 좀 저한테 맞는? 욕심이 많고 난 사랑을 받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의 노래여가지고. 재민 씨는 원래 그래요? 느낌이? 와, 좀 애정결핍이 있나 봐요.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가수는 언제부터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원래 저는 성악을 했었어요. 성악을 했어가지고 성악을 하면서도 이제 TV를 보면 또 멋진 선배님들이 다 나오니까 대중가요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가수의 꿈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성악은 언제까지 했어요? 고1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성악도 제대로 하겠네요. 정말 잘해요. 했었습니다. 성악 버전으로 뭐 우리 림보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한번 도전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가능합니다.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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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보. 이거 예능 아닌가요? 개그 아니야? 어렵네요. 새로운 느낌인데요? 감사합니다. 뭐 다른 버전인데 성악 버전을 해본 거 중에 재밌었던 거 혹시 있었어요? 혹시 불러본 거 중에? 옛날 노래 중에서 내가 좀 예뻐 저희 노래 중에 있거든요. 그거를 짧게 불러드리면 내가 좀 예뻐 두 눈을 뗄 수 없지 어찌랄 립스틱 모두가 원했 내 키스. 가사가 성악이랑 너무 안 맞는 거 안 맞죠? 원했 내 키스. 와,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것 같은지. 저는 솔직히 연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배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멤버들은 자꾸 배우 얼굴도 있어요. 느낌이 맞아. 배우 얼굴. 너무 것 같아요. 예. 멤버들은 제가 웃기다고 개그 쪽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다고 하는. 개그 쪽도 이제 경쟁이 지금 심해요. 네네네. 아, 배우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김태리 선배. 아, 김태리 씨. 네. 느낌도 좀 있네요. 소희 언니가 발견해 줬어요. 소희 씨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있는데 말을 하기가 조금. 왜? 한예슬. 욕먹을까 봐. 어떻게? 한예슬 씨. 한예슬 씨 느낌도 있어요. 눈이 한예슬 씨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눈이 상당히 매력적이시라. 자, 그럼 노래 한번 쭉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김태리 채빈 씨의 집에 갈까요? 그리디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소희 씨의 열정을 200% 끌어올려주는 곡을 선곡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일단 음악 주세요. 소희 씨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브루노마스님의 런어웨이 베이비입니다. 브루노마스의 런어웨이 베이비. 와, 이게 언제 이 노래 발견하고 뭐 200%까지 쫙 끌어올려준다고 이 노래 듣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20살 초반쯤에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 지각을 할 일이 생기거나 빨리 가야 할 때 속도를 내야 될 때 네, 이 노래를 틀고 달리기를 하거나 어딘가를 가면은 진짜 지각 안 하고 도착해요 그 시간에. 아, 진짜?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네. 정말 효과 있어요. 뭔가 속도를 내고. 네. 그럼 좀 그래도 속도를 내면 좀 뭔가 빠뜨리고 네. 덤벙될 수 있잖아요. 완전 그래요. 아하, 덤벙쟁이. 그래도 저는 덤벙 내도 내 물건을 잃어버리더라도 지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한 사람. 시간 엄수를 한다. 네. 중요하죠. 예. 멋있어. 소희 씨가 그 우리 예능 중에 씨름의 여왕이라는 예능에 출연을 했는데 뜻밖의 파워를 보여줬다 그러네요.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저희 출연진 언니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연약한 몸을 가졌어요. 어. 근데 제가 또 약간 도끼가 있고 깡이 있어서 아, 절대로 이게 예능이라고 만만하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무조건 내가 한 따까리를 하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심진아 씨를 업어쳤다고요? 아, 네, 진아 언니랑 이제 대결을 했는데 한번 살이 많이 빠졌다 그래도 심진아 씨가 그래도 조금은 그 무게가 당신보다는 있잖아요. 아, 그쵸. 네. 제가 이제 부산까지 가서 부산이 또 씨름이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연습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살도 5kg를 찌우고 아, 몸을 풀렸구나. 멋있어. 야, 심진아 씨를 심지어 다른 기술도 아니고 업어쳤단 말이죠. 아, 네, 맞습니다. 야. 앞으로 잘할게요, 소희 언니. 다 업어치 당하기 전에 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와, 달리기도 잘해요? 달리기 어렸을 때 1등 체육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못하는 건 아니네. 그쵸, 100m를 하는... 재본 적은 있나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요. 시간은. 채빈 씨가 진짜 잘 달릴 것 같은데. 저는 숨쉬기 운동 잘해요. 아, 춤을 잘 추는데 달리기 못해요? 네. 아, 이 달리기 세포가 또 있거든요 이게. 달라요 달리기. 제가 그거 해봤어요. 폐활량 검사를 했는데 60대가 나온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아 나는 운동과 진짜 거리가 멀구나. 아 유산소에 대한 게 그래도 춤을 잘 추는 게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지. 체력이 진짜 다행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200% 능력을 끌어올려준다는 그 노래 바로 브루노 마스의 자 Runaway Baby 들어볼게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자 다음 곡은요. 오, 이 노래를 골랐네. 네. 채빈 양이 골라준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조금 세월이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원래 살짝 세월이 있는 발라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친구들 많아요. 나이가 네. 뭐 초등학생도 옛날 발라드 듣는 애들 친구도 있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곡도 좋아하고 성시경님의 희재라는 곡도 희재 너무 좋아하고 명곡이죠 명곡이죠. 들으면 이게 감성에 이게 젖어가지고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네, 자주 들어요. 그거 참 좋은 표현이네요. 좋은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 감성에 젖는 본인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좋아 보인다. 아, 좋은 표현인데요. 되게. 아 그래요? 예예. 예.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감성에 젖어들어 있는 모습. 근데 저는 거울을 보면 이상한데 좀 그랬는데 이게 좋으시구나.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와 주로 언제 자주 들어요? 스케줄 가면서 이동하면서 차에서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차에서 그러면 이어폰 꽂고? 아 네 에어팟 꽂고 잘 듣고 있어요. 에어팟 꽂고 그렇구나. 또 좋아하시는 가수 또 누구 있어요? 발라드가 성시경, 김동률. 여자분 중에 저는 에일리 선배님 너무 좋아합니다. 예.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아 너무 좋아요. 너에게 가겠다. 소희 양은 어떤 발라드 좋아하세요? 저도 비슷해요. 아, 저도 약간 옛날 감성 좋아해가지고. 감성 있었고 그럼 잘 맞겠다 둘이 좀. 완전 잘 맞아요. MBTI도 찰떡궁합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오늘 멤버 중에 두 분이 뽑힌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케미가 제일 좋아서. 좋네요. 네이처가 요즘 군부대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하는데 와 딱 어때 부대에 딱 공연하러 가면 어때요? 와 저희가 이 리카리카라는 곡을 내고 나서 딱 군부대 무대를 가면은 달라요. 이제 리카리카의 그 인트로가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난리가 나시고 전부 다 이 리카리카를 따라 추시더라고요. 야 똑같이 막 네, 이렇게 저희보다 더 잘 추세요. 진짜. 아, 그러면 뭐 또 다시 역주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랬으면 진짜 너무 좋겠습니다. 예 이거 군부대에서 난리 나면 큰일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브레이브걸스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좋겠다. 야 역주행을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김동률의 노래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고털송입니다. 다음 고털송은 두 분이 함께 선곡한 노래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I'm so sick of lying. You gotta know that.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 이걸 두 분이 동시에 선곡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저희가 정말 잘 맞아서 맞아. 원하는 컨셉이 똑같은 거예요. 약간 청순하면서도 섹시함을 감미한 그런 곡을 좀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 해봐가지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좀 에이핑크도 약간 변신을 시도한 곡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예, 예, 그랬던 곡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어울렸었던 걸로 기억돼요. 저는.
자, 아이핑크의 일도 없어. 자, 네이처 이대로 처 망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페이크 다큐로 홍보를 했던 게 아, 약간 바이럴 마케팅 느낌처럼. 맞아요, 맞아요. 어, 페이크 다큐. 어, 페이크 다큐로.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앨범을 내면서 잘 안 됐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약간 저희는 약간 회사 탓을 하면서. 네,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네, 약간 그런 느낌. 예능? 흑인 요소가 있는. 진심과 농담이 반반씩 섞인. 조회수는 좀 나왔나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도 돼요? 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도 네이처 이대로 처 망할 수 없다. 솔직히 처라는 단어를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괜찮을라나 했는데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비서고 느낌이죠. 네. 예예. 자 앞으로 네이처의 활동 계획도 듣고 싶고 아, 네이처가 가고 싶은 길의 목표는 과연 끝이 어딜지. 야,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소희 양. 앞으로 저희는 월드 투어를 꼭 해보고 싶어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네이처인데. 네,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또 더 잘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음원 차트 진입을 해보고 싶고 저희 리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팬덤 이름이 리프예요. 리프, 네. 리프. 우리 채빈 양은 또 같은 뭐 물론 꿈이 있겠지만 일단 저도 이제 월드 투어가 제일 첫 번째고 연말 무대 시상식 이런 자리에서 또 상도 받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겠죠. 네. 개인적으로 채빈 양은 저 배우가 또 하고 싶지 않을까요? 너무 하고 싶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아 좋아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우리 네이처와 함께 고털 여보의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컬트쇼에 왔는데 저 선배님 여전히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우. 저희 네이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채빈 양도? 저는 일단 컬트쇼를 항상 유튜브에서만 봤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일단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림보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만관부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 채빈 양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아끼는 동생의 조카예요. 예, 저 신충식이란 조카인데 이름까지 신충식이란 동생인데 예 호텔 쪽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채빈 양 잘해주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삼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이처 림보 활동 저희 컬트쇼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트쇼 여기서 문 닫도록 하죠.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네이처. 에러